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인다 독일어 첫걸음. 이번 시간에는 이 전치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치사란 뭐냐 생각하기 전에 우리말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 그런데 의자 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명사에 뭘 붙여서 다른 표현을 만듭니다. 명사가 아닌 다른 표현. 예를 들어볼게요. 의자 위의 하면 의자 위의 이것은 합쳐서 형용사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제가 형용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100%, 다른 명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봐. 저 여자의 연애해. 이러면은, 100% 남자애가 있단 얘기예요. 어디, 남자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단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형용사라고 의자 위의를 합쳐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란 얘기는 100%그 옆에 어떤 명사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인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의자 위의 다음에 아무 말이나 해봐. 아무 말이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자 위의 고양이. 고양이 명사죠. 명사가 있으니 의자 위의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왜 의자 왜 형사라 그러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빡 보면 보이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자, 의자 위로를 한번 볼게요. 의자 위로라고 하면은 의자 위로와 이어지는 건 뭡니까? 의자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 동사, 의자 위로는 부사. 이렇게 됩니다. 자, 형용사, 부사. 정리해 볼게요. 원래는 명사였는데 명사에 뭔가를 붙이니까 합이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합이 형용사나 부사가 됐다는 것은 형용사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민다는 의미고요. 부사는 그 뒤에 동사를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던 형용사 뒤에 명사는 의자 위의 고양이였고요. 여러분은 개나 강아지 아무거나 드십시오. 자, 제가 예를 들었던 의자 위로 다음에 부사 다음에 동사는 올라가였고요. 여러분은 점프를 하던, 쳐다보던 아무거나 드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명사가 형용사 부사로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요. 독일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의자 위에를요. Auf dem Stuhl.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의자 위에 얘는 이제 조사라고 부르고, 조사의 조건은 명사의 뒤로 가라. 예? 요거고요. 자, 유럽어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사가 stuhl이라고 있고요. 그 앞에 전치사입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죠. 조사와 전치사는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다만 위치가 서로 다르죠. 명사의 뒤에, 명사의 앞에. 하는 역할이 어떻게 비슷하냐? 명사와 합쳐져서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100%입니다. 100%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100%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형용사를 역할한다는 건 뒤에 뭐가? 뭐가? 명사가 있다. 부사 역할하면 동사가 있다. 자,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느끼면서 입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